백패킹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본격 백패킹 수업. 맨손으로 갈 순 없는 백패킹. 꼭 필요한 장비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본다. 백패킹이 백팩이잖아요. 네. 그래서 배낭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배낭의 그 크기를 나타내는 리트라는 게 있어요. 배낭에 얼마만큼의 짐을 넣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용량. 백패킹 배낭은 적으면 40리터에서 최대 80리터까지 다양한데 겨울철엔 장비가 더 많기 때문에 보통 여름보다는 더 큰 용량의 배낭을 사용하게 된다. 또 비가 오거나 할 경우 부피가 늘어날 수 있어 배낭 선택 시 5리터에서 10리터의 여유를 두고 배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배낭의 리터 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입문자시니까 여자분 기준으로 지금 이제 여름이 되고 있잖아요. 네. 50리터 수준이면은 짐을 넣으시고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50리터 기준으로 패킹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게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감이 잘 안 오세요? 네, 한 10kg 될까요? 10kg. 예, 네, 맞아요. 네. 한 10kg에서 한 15kg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배낭에 이 등판이 맞지 않으면 네, 굉장히 무게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꼭 자기한테 맞는지 먼저 매보셔야 돼요. 나에게 딱 맞는 배낭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나요? 아, 네. 몸에 딱 붙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낭을 메고서 걷는 거리가 10분, 20분이 아니에요. 많은 날은 3시간, 5시간, 8시간씩 걷는 경우도 있고 2박, 3박씩 가는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걷거든요. 배낭이 몸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